go. Keep up with the small talk. First car with the brakes off. We don't need to see that far. Yeah, I see you're a hot thing. 이제 골프에서 힙턴과 체중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까 전에 어떤 걸 물어봤었지? 체중이동과 골반 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체중이동과 골반 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냐, 네, 아니면 뭐 단계별로 체중이동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골반의 회전이 일어나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제 공 던지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어. 체중이동이 먼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을 던진다고 가정을 해볼게. 던질 때 우리가 저기로 던질 거야. 그러면 자, 왼발 들었지. 뭐가 먼저 갔어? 돌았어? 아니면 밟았어? 밟았어가 먼저 갔습니다. 밟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게 처음부터 막 도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밟는 겁니다. 밟는 거예요. 이걸 딱 밟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골퍼분들이 이 부분 아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체중이동을 하게 되면 클럽이 떨어져. 체중이동을 하면 클럽이 잘 휘둘러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공을 던질 때도 체중이동을 할 때 이 왼발을 디딜 때는 손이 안 나가요. 언제? 디뎌놓고 이 밟아놨던 힘을 이용해서 돌아갈 때, 이게 이제 밟아서 돌아갈 때 뿌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골프 스윙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체중 이동과 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정점에 올라선 뭐 선수들이나 이제 70대를 잘 치시는 분들한테는 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레벨에 맞춰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 왼쪽 발이 먼저 이렇게 밟아지는 느낌을 느껴주고 그리고 나서 회전에 의해서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볼을 쳐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옆으로만 간다. 옆으로만 간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치키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옆으로만 간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치키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또 너무 돌기만 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런 스핀 아웃, 뒤로 이렇게 빠지는 스핀 아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우신 골퍼라면 밟아주고 돌아가세요. 자, 여기서 스탠스를 벌렸죠? 올라가서 밟아주고, 밟아주고, 이렇게 많이 미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미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눕게 돼요. 눕게 돼서 뒷땅도 나오고 탑볼도 나오니까, 밟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밟고 준비해요, 준비. 이 힘을 이용해서 도는 겁니다. 빠르게 밟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밟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그냥 하시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 일반 골퍼분들이 하시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스텝, 푸더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발을 모아주는 거예요. 발을 모아주고 항상 발이 먼저예요. 클럽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발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클럽이 가고 그리고 발이 먼저 가고 볼을 때리는 겁니다. 이제 간혹 클럽이 가고 발이 가고 또 뭐 발이 가고 클럽이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체중이 먼저 나가지 않는다면 공을 잘 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 클럽, 5대5로 가면 돼요. 발, 디뎌요. 클럽. 자연스럽게 공을 천천히 쳐보는 거죠. 흔히 우리 골프 배울 때 헤드가 먼저 출발해야 한다. 자, 올라갈 때 헤드, 손, 뭐 등, 힙, 그리고 내려올 때는 힙, 등, 어깨, 뭐 손, 헤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라갈 때 헤드, 손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그 선수들, 프로님들이나 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많은 선수들이 올라갈 때 헤드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발, 클럽, 발. 딛는 거 이 포인트예요. 밟아주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고 해서 옆으로 슬라이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밟아주면서 돌아간다. 이 동작의 스텝 스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됐니?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어. 안 된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좋은 레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We had Mexican beers on fire escape. Swore that the stars spilled out our names. The AC was broken. So we slept with the windows open. There were church bell sirens and car alarms in three-part harmony. Right after dawn, we walked.